호랭이 여기다 붙일까? 퓨! 오 예뻐 귀여워. 오 포키 완전 귀여미. 오 와우 포키 완전 귀엽다. 하나 더 붙여. 하나 더 붙일까? 그러면 이걸로. 오 하늘을 날아다니는 피키야. 어 텔러도 있었네. 어 설아 왔다. 요 설아 왔어? 텔러 왔어.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우리 스티커 붙이고 있었어. 어 진짜? 나도 사진틀 꾸미기 가져왔는데. 재밌겠지? 사진틀 꾸미기 놀이? 응, 엄청 재밌는 놀이. 좋지요. 우와, 다 이게 뭐야? 우와, 진짜 귀엽다. 요즘 유행하는 탑노더 만들기. 오, 탑노더 나 알아. 오, 우리 오키님이 나한테 준 거 있는데 내가 보여줄게. 짜잔, 이거 봐. 오키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내줬어. 탑노더 귀엽지? 와우, 내 사진이네.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도 탑노더 만들기 꾸미기 놀이 하자. 좋지요. 오키님이 주신 스티커로도 다시 꾸며보자. 좋지요. 우와, 어떻게 하면 돼? 먼저 투명색 필름, 이게 탑노더 필름이거든? 이 위에 뭘 꾸밀지 뭘 올려서 디자인해서 만드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민트색으로 올리면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우와, 진짜 예쁘다. 그럼 나도? 나는 노란색으로 상큼하게 귤도 올려주고. 오, 진짜 재밌다. 스마일 데이지도 올려주고 M&M도 올려주고. 오, 예뻐. 나는 보라색이야. 보라색으로 예쁘게 꾸미기 할 거야. 오, 와우, so cute. 오, 너무 예쁘게 잘 됐다. 오, 예쁜데? 내 거는 세로 말고 가로로 해서 우리 셋이 찍은 사진 넣자. 나도 그럼 가로로 할래. 나도. 그래, 그럼 만들기 하고 사진 찍어서 넣자. 좋지요. 그럼 모두 다 가로로? 요렇게 꾸며주면 좋지요. 오, 예쁘다. 가로로. 나도 바꿔서 세로로. 우리 셋이 찍은 사진 여기다 넣으면 진짜 예쁘겠다. 가로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이걸 사진 찍어 놓을 거야. 사진? 사진 찍을 거야. 다 했지? 그런 다음에 아까 그 오키님이 주신 스티커 있잖아? 그걸로 예쁘게 꾸미자. 오, 이 스티커? 그래, 이 스티커 붙이면 예쁘겠다. 어떻게 붙여야 예쁠까? 오키님 거 보면서 참고할까? 좋아, 좋아. 이건 오키님이 주신 탑노더고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놓고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난 노란색이니까 왠지 노란색 이런 거 뜯어서 슉 이렇게 붙였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오 예뻐! 하늘의 별처럼 수놓은 별처럼 오 반짝이는 비둘기 만나서. 우와 예쁘다. 위에 올릴 파츠 생각 안 하고 붙여도 될 것 같아. 맞아, 그런 다음에 스티커 위에 그냥 붙여도 되니까. 다리 빛나는 반짝반짝. 오 진짜 예쁘다, 그치? 오 다 했다. 나도 다 했어. 이제 이 상태에서 강력 접착제로 강력하게 붙여줍니다. 강력하게. 오키님들 접착제 사용할 때는 손에 묻어서 으악 안 떼어질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조심조심. 조심해야 돼. 오, 이쯤에 하나 붙이고 아까처럼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지? 오, 귀엽겠다. 그러면 귤을 붙여줍니다. 접착제로 써. 오, 귤 맛있겠다. 예쁜 리본을 붙여줘야지. 쭉 짜고 여기다가 짠. 우와 예쁘다. 나도 스냅 붙여줄 거야. 이렇게 붙고
예쁘다. 오, 우와. 오, 이제 말리면 되겠다. 나도 거의 완성했어. 오, 다 했지? 이제 여기에 색깔 물감으로 꾸며주면 돼. 오, 꾸미기. 오히려 하다가 더 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안 해도 돼. 아니야, 할래. 물방울을 그려주고 구슬을 민트색 올려주기. 조금해서 잘 안 보이겠다. 동그라미 붙여주기. 오, 우와. 오, 잘 붙었다. 오, 완성! 나도 완성! 나도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까? 우와,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다. 정말이야. 진짜 잘 만들었다. 이제 여기에 필요한 사진을 찍자. 좋아, 찍자, 찍자. 다 같이 모여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잘 나왔다. 좋지요. 좋지요. 완성한 사진을 탑노드에 껴볼게요. 우와, 진짜 딱이야.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너무 마음에 들어. 와우, 우리 셋이 처음 찍은 사진이야. 나 사진 집에 걸어놓을 거야. 나도 걸어놔야지. 신나게 탑노도 꾸미고 사진 찍어서 걸기 대성공! 다음 랜더박스! 와, 뜯어봐야지 뭐가 들었지? 궁금해! 종이를 잘 뜯고. 우와! 우와! 우와, 엄청 잘 만들었어! 우와, 스킷이 봐! 꿀질리잖아! 와, 이 팝잇도 좋고.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설아, 내가 읽어볼게. 오마이 비키. 비키 언니, 저는 11살인데요. 글씨가 너무 잘 쓴다. 비키 언니 영상 진짜 잘 보고 있어요. 새로 나오는 건 다 봐요. 그리고 말랑이 거래판, 입체 말랑이 거래판 만들면서 만들었어요. 우와, 보면서 그거 만들었구나. 그리고 설아 언니 목소리 너무 귀엽고. 설아야 귀엽대. 설아 좋지요 하겠다. 좋지요. 저도 단발이어서 뭔가 설아 언니 눈에 잘 띄더라고요. 오, 단발이신가 봐. 우와, 와, 단발 친구! 단발이 편해요. 저도 유튜브를 하는 초보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얼마 없거든요. 유튜브 이름은 클로이 세상인데요. 클로이 세상 파이팅! 그리고 비키 언니 너무 예뻐요. 비키 언니 제가 매일 응원할 거니까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비키 언니 사랑해요. 저도 하트. 와, 클로이님 감사합니다. 이건 밥이세요.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걸로 만들었지? 잘 만들었다. 정말 금손. 우와, 스킷이. 우와, 잘 만든다. 우와, 스킷이 진짜 최고다. 꿀 젤리 진짜 대박. 잘 만들었다. 우와, 이거 젤리야. 우와, 제일 신기해. 나도 이거 만들고 싶어. 그리고 랩핑 테이프까지. 연필 어떻게 쓰는지 아시는 분? 펜인가? 우와, 어떻게 쓰는 거지? 신기하다. 뭐지? 어, 이건가? 오, 뿅. 우와, 안경끼. 우와, 클로이 오키님 감사합니다.